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임선영 작가의 장편 소설 저문들녘 바람같이를 낭독해 드리려 합니다. 이 소설의 개요에 대해서는 작가님의 말씀 중 일부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운명에 대해 누구를 죄인이라 할 수 있으며 누구를 승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그 운명에 대해 논할 권리가 없다. 저문들녘에 찾아오는 황혼은 황홀할 만큼 아름답다. 그러나 그 뒤에 짙게 들이우는 고독을 필자는 오늘도 운명적으로 느낀다. 그리고 몸서리 쳐질 만큼 아름다운 사랑과 운명에 대해 완전하게 표현해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문들녘 바람같이 임선영 1. 뜻밖의 만남. 짜증스러울 정도로 무더운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따라 서여정은 조금도 그 더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춘기 소녀 같은 설레임과 흥분으로 책상 앞에 앉아 지나간 날들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떠올려보기 시작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내내 더위를 잊을 정도로 흥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낮에 그녀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새삼 많은 세월을 보냈음을 실감했다. 여학교 소녀 시절에 무작정 짝사랑했던 최종수 의원을 마흔이 훨씬 넘은 지금에 와서 다시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일찍 혜성은 오랜만에 상경했다. 친구 숙기와 만나서 점을 잘 친다는 박보살 집에 함께 가기 위해서였다. 정오가 지나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혜성은 자리에 앉으려다가 멈칫했다. 바로 맞은편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을은 금배지를 단 Y군 출신 최종수 국회의원이었다. 혜성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무조건 목례를 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뜻밖에도 그가 혜성에게 손짓을 했다. 차 한잔 하시지요. 혜성이 그의 자리로 옮겨가자 그가 자리를 권하며 하는 소리였다. 의원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혜성은 자리에 앉으며 다시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성의 얼굴은 이내 그를 만났다는 희열에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나를 알고 있나요? 그럼요. 제 고향이 Y군이거든요. 지금은 K시의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지요. 아, 그렇군요. 어쩐지 낯이 설지 않는다 했소. 마침 누굴 혼자 기다려야 하는데 차 한잔 대접해도 될 것 같아 불렀소. Y군에서 살았다면 나를 잘 알겠군요. 그럼요. 여학교 시절 최 의원님 유세장에 얼마나 쫓아다녔는데요. 항상 멀고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존경만 해왔을 뿐이지요. 아, 그랬군요. 정말 고마운 말이요. 이제는 중견 정치인으로 틀이 꽉 잡히신 것 같아 뵙기가 더욱 좋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미남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지요. 혜성의 말에 최 의원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서혜정 씨라고 했지요? 그럼 서선생이라고 해도 괜찮겠군요. 그래, 서선생 부친께서는 뭘 하시고? 혜성은 그의 질문에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의원님께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둘의 방학관을 하시던 서명섭 씨가 제 부친이세요. 아, 그대 큰따님이시군요. 그대 큰따님이 재혼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
Y군에서 처음으로 서울 명문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소문이 자자했었지. 그때 그 따님이 서선생이구려. 정말 반갑소. 그래, 부친께서는 무고하시고. 혜성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숙희가 커피숍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약속한 친구가 왔군요. 곧 돌아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혜성이 일어나자 그는 황황히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자택 전화번호까지 써서 건네주었다. 꼭 전화해요. 아니, KCK여고에 근무한다고 했지요? 내가 연락하리다. 정말 반가웠소. 혜성은 그가 건네주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내미는 손을 잡아 악수를 했다. 그 순간 혜성은 그 부드럽고 커다란 손에서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짧지만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혜성과 숙희는 이내 그곳을 나왔다. 정말 잘생기고 똑똑한 정치인이야. 세간의 여론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니? 멋있는 최유연과의 만남이라. 그것도 괜찮군. 더더구나 같은 고향 사람들 아니니? 난 여학교 때 최유연님에 대해서 대단했었어. 그때 그분은 정치 초년생으로 뛰어다니셨는데 얼마나 멋있었는지 넌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젊은 총각 같은 모습으로 어연하게 유세를 할 때 많은 젊은 여성들의 마음이 몹시 설레이곤 했었지. 지금도 최연의 인기는 대단하잖니? 특히 젊은 여성층에게 말이야. 그리고 너 서혜성이도 유일하게 관심을 보내는 정치인 아니니? 혜성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보살 집에 갔을 때도 혜성은 오히려 점을 친다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조용하고 시원한 곳에 가서 혼자 앉아 흥분된 그 모든 것을 만끽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 만남의 기쁨을 아무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큰딸 지혜의 일이 궁금해서 숙희의 권유대로 박보살 집을 찾았지만 박보살은 오히려 혜성을 걱정했다. 기박한 팔자여, 세 번 시집가도 살뚱말뚱이여. 삼중살이 끼어 있어서 모든 게 힘이 들어. 자식들하고도 연이 없는데 둘씩이나 두었다는 게 기적이야. 여하튼 굿도 하고 보적도 써가지고 다녀야 하고 비방이란 비방은 다 해야 겨우 부지에 나갈 팔자구먼. 혜성은 박보살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내 미소를 지었다. 박보살의 그런 이야기가 거슬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그 모든 것을 전에 없이 폭넓게 받아들이는 자신에 대해서 새삼 또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최유연과의 만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혜성은 숙희의 만류도 뿌리치고 일찌감치 내려왔다. 유별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루 해가 다 넘어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혜성은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그리고 창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968년 그해 여름은 몹시 무더웠었다. 그때 혜성은 사관학교 출신인 박형기 중위를 만나기 위해 명동의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는 어둑어둑한 다방구석에 앉아있다가 손을 들어보였다. 휴가 나왔어요? 어쩐 일이에요? 혜성이 대학 친구인 현숙의 오빠 형기를 만나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쯤의 일이었다. 형기가 휴가 나왔다가 현숙이와 혜성이와 함께 어울리면서부터였다. 그 후 형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혜성이에게 편지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혜성은 그런 형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웠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혜성이 이상해 그리든
그런 남성형이 아니기 때문이었대. 나 곧 월남 간다. 그래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서울의 밤을 혜성이와 함께 보내고 싶어 온 거야. 특별 휴가지. 혜성은 깜짝 놀랐다. 현기가 월남에 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현숙이는 지금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현숙이가 아니라 혜성이 너와 함께 말이다. 내일 잠시 고향에 갔다가 곧 귀대에서 떠나야 돼. 왜 월남을 굳이 가세요? 그렇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왜 자원했느냐는 얘기지. 내가 왜 사관학교에 갔는 줄 아나? 지독한 가난 때문이었지. 현숙이도 장학생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대학에 다니기 힘들 정도지.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말이야. 그러나 나는 진학은 엄두도 못 냈고 그래서 사관학교를 지원했었지. 난 그때 단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 항상 형들이 물린 옷을 입었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 얻어온 옷을 입었었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새 교복을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가난 때문에 내 위의 두 형은 아예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고. 나와 현숙이는 계속해서 장학생으로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게 되었던 거야. 다행히 형편이 조금씩 나았었고 현숙이 장학생으로 대학에 합격을 하니까 형제들이 합심해서 보낸 것이야. 그런 가난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색다른 길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군. 그래서 택한 게 월남에 가는 거야. 무엇을 원해서인데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갖기 위해 생사가 걸린 전쟁터를 택하신 거예요? 혜정은 잠옷 심각한 표정이었대. 남들과 같이 아름다운 결혼식도 올려야겠고 또 조그만 전세방이라도 내 스스로 얻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형기는 이야기를 하다가 머쓱한 표정을 지었대. 혜정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묘한 기분이 드는군. 답답한데 나갈까? 혜성은 형기를 따라 그 어둡고 칙칙한 다방을 나섰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그들이 함께 찾아간 곳은 혜성의 자취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길가의 포장마차였다. 정말 나로서는 처음 겪는 멋있는 밤이군.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낭만이 있는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이별주를 나눈다는 게 말이야. 현기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이었다.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을 조금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마치 내일 수학여행을 떠나는 소년이 전날 밤에 보이는 들뜬 모습 그대로였다. 혜성은 왠지 그런 형기가 조금은 슬퍼 보였다. 가난에 쪼들리다 보니 마음의 여유마저 없어졌다는 형기였다. 그래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그리고 큰 술집보다는 작은 포장마차가 더 편하다는 얘기였다. 혜성은 취기가 오르는 듯 입술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죽지 말고 살아오세요. 그때는 혜성이도 형기 씨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 난 죽어서 돌아오진 않을 거야. 난 천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생명력 또한 대단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제발 가난하지 마세요. 그게 살아가는데 뭐 그리 거북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면 그뿐 아니에요?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여하튼 난 꼭 돌아와서 멋있게 혜정이에게 구원할 거야. 그래요, 꼭 그렇게 해줘요. 혜정은 비실비실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기 씨,
우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 난 주인집 딸하고 같이 자면 되니까요. 혜성은 뒤따라 나온 형기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었대. 그러나 그날 밤 혜성의 그 말이 얼마나 가혹하게 혜성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대.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 혜성은 형기와 함께 자취집에 들어섰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집안은 온통 고요한 어둠뿐이었대. 그러나 막상 방에 들어섰을 때 혜성은 엷은 후회를 하고 있었대.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문을 열어주는 주인 아저씨에게 딸의 방에 건너가 사겠다는 양해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대. 그들은 혜성이의 작은 자취방에서 벽에 기대고 앉아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대. 참으로 이상한 밤이 되었군요. 순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아들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에게는 오직 아름다운 밤일 뿐이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뿐이라고. 혜성은 그의 말에 빙긋이 웃었대. 몹시 덥군요. 장마가 곧 시작될 것 같아요. 그대로 편하게 누우세요. 저도 이곳에 이대로 편하게 눕겠어요. 혜성은 그에게 베개를 꺼내 밀어주었대. 그리고 자신도 전기불을 끄고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누웠대. 그때의 상황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 형기에게서 혜성은 마냥 싫은 감성을 느끼는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칠 만큼 차갑고 매서운 표정도 좋았고 무언가를 나타내려는 듯한 빈틈없이 말쑥한 군복 차림도 좋았다. 그때 형기는 손을 뻗어 혜성의 손을 잡았다. 난 혜성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어. 진정으로 사랑해. 오늘 나는 혜성에게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가를 약속받고 싶군. 지나친 내 욕심인지는 몰라도 말이야. 혜성은 형기에게 손을 잡힌 채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구 오르는 취기도 견딜 수 없었지만 거친 형기의 숨소리를 감당해내기에는 조그만 자취방이 너무도 작았기 때문이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혜성이 힘들게 말을 꺼냈다. 그래, 사랑해. 진심이야. 죽도록 사랑하고 있어. 형기는 잡은 혜성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 때문인지 손에서는 계속해서 땀이 배어나오고 있는 듯 했다. 형기는 더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게 젊음이고 사랑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대. 그대로 잡은 손을 끌어당겼대. 혜성이 힘없이 형기의 품 안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형기는 벌써 혜성의 입술을 더듬고 있었대. 혜성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혜성은 그 순간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대. 유별나게 목이 길어 더욱 갸날프게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뇌리에 떠오르고 있었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고이 20여 년을 키워주신 이 몸이 이 순간 또 다른 성숙을 위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겪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겪어야 하는 게 또한 제 숙명인가 봅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게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어머니 같은, 아니 아버지 같은 끈끈한 인연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혜성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대. 혜성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 뜨거워진 형기의 모든 것을 혜성은 도저히 밀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울었다. 순결을 잃어버린 아픔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순간의 아픔과 희열 뒤에 오는
허무한 고독 때문도 아니었대. 자유인에서 어느 누군가에게 구속되는 듯한 불안감 때문도 아니었대. 그냥 억울했대. 아무 이유 없이 하룻밤 사이에 성숙해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게 억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선거 유세장에서 가슴 두근거리며 지켜보았던 최종수 모습을 현기에게서는 조금도 찾을 수 없었던 게 더욱 견딜 수 없이 억울하기도 했다. 다음 날 현기는 일찌감치 혜성의 자취방에서 떠나갔다. 미안해. 혜성이 너에게 왠지 큰 죄를 지은 것만 같구나. 용서해다오. 하지만 이제부터 너를 위해 난 내 몸을 지키고 너를 위해 노력할 거야. 꼭 장군의 아내로 만들겠어. 현기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혜성은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 벽에 기대어 서서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가벼운 입맞춤을 할 때도 힘없이 받아들였다. 그가 방문을 연 채 문지방에 걸터앉아 군화끈을 메고 돌아서서 다시 싱긋 웃어 보일 때도 혜성은 그대로 벽에 기대어 서서 꼼짝할 수가 없었대. 잘 있어. 곧 편지할게. 혜성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보인 게 그에게 보낸 마지막 인사였다. 그가 월남으로 떠난 뒤 편지는 2, 3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날아들었다. 혜성이도 답장 쓰기에 바쁠 정도였다. 혜성은 이제 자신이 현기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편지 속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서슴없이 씌어지고 있었다. 혜성이의 가슴에 사랑이 막 싹틀 무렵이었다.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 늦가을, 무서리가 내리던 날 아침, 혜성은 자취방으로 달려온 현숙의 모습을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불길한 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온몸으로 휘몰아쳐 왔기 때문이었다. 오빤 죽었어. 현숙은 더 끌 수 없는 고통이라는 듯 단 한마디로 그 말을 내뱉고 있었다. 혜성은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렸다. 노랬다. 세상이 무조건 노랗게만 보이는 듯 했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눈물도 나지 않았다. 내일 오빠 유골이 오는 모양이야. 함께 김포공항으로 나가지 않을래? 현숙이는 밤새 울었는지 목이 쉬어 있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현숙은 혜성을 내려다보며 묻고 있었다. 혜성은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현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후 돌아갔다. 혜성은 그날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현기와의 만남도 그랬고 현숙이 느닷없이 찾아와 현기의 죽음을 알린 것도 모두 꿈속에서나 있음직한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현숙에게서 현기의 죽음을 듣고 난 며칠 후 혜성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항공봉투 하나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동안 혜성이 통 말이 없이 지내자 현숙은 그 이후 혜성에게 현기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인지 혜성은 계속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데없는 항공우편 봉투는 혜성을 정신없이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편지를 접어든 혜성은 이내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현기의 편지가 아니라는 듯 대위 선우진석이라고 쓰인 겉봉의 낯선 글씨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힘없이 편지 봉투를 뜯어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서혜정 귀하, 저는 지금 몹시 착잡한 심정이 되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죽어간 전우 박현기 중위를 대신해
모든 것을 혜정 씨에게 알려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박중희는 항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해왔었지요. 그리고 혜정 씨에 대해서도 늘 자랑스러운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혜정 씨,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박형기 그 친우를 하늘나라로 먼저 올려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통은 지금 우리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 전쟁터에서는 앞서서 싸워야 하고 앞서서 희생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은 많은 이들의 어머니, 연인, 그리고 형제들이 수없이 겪고 있습니다. 혜정 씨, 친우 박경기 중위가 늘 부탁했던 대로 우선 이렇게 글로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놓은 유언은 아래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혜정 씨는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하고 둘째는 박중희를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잊으셔야 합니다. 셋째는 1년에 한 번씩 국립묘지에 오셔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것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면 해달라는 부탁이지요. 너무 외로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혜정 씨를 보지 않으면 형기의 영혼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혜정 씨,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친구의 평소 말대로 아름답고 현명하신 혜정 씨에게는 필히 이 아픔을 잊게 할 만한 행복이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새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내 안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회공에서 선우진석 올림. 혜정은 벽에 기대어 앉았다. 얼굴이 다시 낮빛처럼 창백해지고 있었다. 잘 있어, 미안해 하고 나가던 형기의 빙긋 웃던 모습이 자꾸 눈앞에서 못 견디게 아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종강을 하던 날 혜정은 현숙이와 함께 강가로 나갔다. 제법 날씨가 쌀쌀해서 몹시 춥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회한과 눈물 속에서 거의 보름을 보낸 때문인지 혜정의 얼굴은 몹시 푸석푸석해 보였다. 한참 동안 말없이 걷다가 그들은 강변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혜정은 옆에 있는 말라 죽은 풀잎 하나를 뜯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한참 동안이나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너 우리 오빠를 사랑했었던 모양이지? 정말 보기 딱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현숙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래,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어. 하지만 내 오빠의 죽음을 알고 나서야 난 내 오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지. 내 오빠의 죽음은 내게서 모든 것을 허물어버릴 만큼 대단했으니까 말이야. 오빠가 떠나기 전날 너를 만났다고 했지? 그게 사실이었니? 혜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대. 그래, 그게 사실이야. 그날 밤의 만남만 없었어도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날 밤의 만남이 내게는 고통의 시작이 된 것만 같아. 무슨 소리니? 그래,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하지만 너와 나는 형기 씨가 죽었다고 해서 끝난 인연은 아니야. 다시 새롭게 맺어지고 있어. 혜승은 메모지와 펜을 현숙이 앞으로 내밀었대. 형기 씨가 묻힌 것을 알려줘. 현숙이가 그것을 받다 말고 혜승을 다시 돌아보았대. 함께 가자. 이곳에서 조금만 가면 국립묘지잖니? 아니야, 혼자 가겠어. 부탁해. 현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혜정이 내민 메모지에 형기가 묻힌 것을 적어 넣을 뿐이었대. 우리 오빠는 정말 가여운 사람이었어.
묻힌 영혼이라도 너무 서글프게 만들지 마. 떠나기 전날 시골에서 오빠는 내게 너를 부탁하더구나. 내가 강인한 쓴박이라면 너는 온실 속에서 자란 난소라는 거야. 너와 나는 시누월케나 진배가 없다면서 부모님 부탁이 아닌 내 부탁을 했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행동 같았어. 혜성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그의 말대로 시누월케나 진배가 없어. 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숙이와 함께 형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시 못 견디게 형기가 그리워졌기 때문이었다. 형기가 떠나던 날 밤, 혜성은 취기 속에서도 그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다. 텁텁한 고향 냄새 같은 형기의 냄새가 떠오르자 못 견디게 그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혜성은 그대로 달리다시피 하여 국립묘지로 향했다. 현숙이가 메모해준 그곳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혜성은 한쪽에 임시로 세워져 있는 나무 묘비로 가서 시선을 멈추었다. 대위 박형기라는 글자가 너무도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다. 형기는 죽어서 진급이 되어 돌아왔다. 혜성은 그 앞에 주저앉듯 털썩 앉았다. 아직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게 소년했다. 그제서야 혜성은 완전하게 형기의 죽음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릎을 세우고 얼굴을 묻었다. 또다시 울 수밖에 없었다. 울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소리 죽여 울고 나서야 혜성은 다시 나무 묘비를 돌아보았다. 형기 씨, 나 이제 형기 씨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날 밤 형기 씨는 내게 굴레를 씌우고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 당신 애기 가셨단 말이에요. 혜성은 세운 무릎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혜성에게 검은 구름은 그렇게 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무슨 예고처럼.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를 바로 며칠 앞둔 탓인지 거리는 한껏 무엇인가 도취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혜성은 4년간의 대학 생활이 모두 끝나고 졸업식만 남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자신의 일을 그리고 자신의 속에서 잉태되어 자라고 있는 형기의 아이에 대한 일을 확고하게 마무리 짓기 전에는 불쑥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게 영 내키지를 않았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창가에 있는 책상 앞에 앉아 마냥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대. 소리 없이 내리고 있는 눈이 한 뼘 정도는 실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할 무렵 혜성은 가벼운 노크 소리에 몸을 일으켰대. 문을 연 순간 혜성은 이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말았대. 눈을 한 박 뒤집어 쓴 현숙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대. 그리고 그 뒤에는 시골에서 고생에 찌든 모습의 중년 여인도 현숙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대. 얼마 전에 고향에 간다고 떠났던 현숙이 그렇게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대. 혜성은 문 앞에서 슬그머니 비켰었대. 우선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대. 그들이 모녀지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형기의 어머니가 왔다는 것을 이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대충 눈을 털어내고는 혜성의 방으로 성큼 들어왔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형기의 어머니 고여인은 힐 끝 한쪽에 서 있는 혜성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깃이 모두 다른 헐렁한 낡은 검은 코트를 벗어 한쪽에 놓았다. 모두 앉거라. 고여인이 먼저 자리에 앉으며 혜성이와 현숙을 동시에 돌아보았다. 혜성은 몹시 난감했다.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할 뿐이었다. 앉으란 말이요.
고여있는 혜성을 올려다보며 낮은 소리로 재촉하듯 다시 말을 꺼냈다. 혜성은 그대로 한쪽에 소리 없이 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는 다시 묵묵히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긴 말 하지 않는 게 내 성미구먼. 어쩔 셈인기여? 내 자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디. 대학교증 공부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에 와서 수절하라는 것도 양심상 못할 일이고, 또 보지 않은 손주, 애비 없는 손주 받아서 키울 능력도 없구먼. 어쩔 셈인기여? 고여있는 생긴 모습대로 목소리도 몹시 투박했다. 혜정은 갑자기 진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앉아 현기 어머니인 고여인으로부터 문소받듯 하는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될 수가 없었다. 내 생각에는 말이여, 뱃속에 있는 아는 말이여, 병원에 가서 떼어내는 게 좋을 것 같구먼. 서로 마음의 부담 느낄 필요 없이 말이여. 장손이라면 모르는 일이지만서도 그렇게 할 일이 아닐성 싶구먼. 구말리 같은 앞날을, 그것도 대학 공부까지 마친 것을 그렇게 쉽게 버릴 것인감? 현숙인연이 그 모양이 됐으면 내는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릴 것이구먼. 혜성은 다시 아득해 오는 것을 느꼈다. 현숙이도 고여인도 빨리 방에서 나가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고여인은 혜성의 감성이나 자존심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다. 그렇다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젊디 젊은 너에게 연금 타는 것을 넘겨주지는 못하겠다 이거구먼. 현기놈이 좋아했다고 히어서 생명과 맞바꾼 보상금 통장을 넘겨줄 수는 없다 이것이여. 내 말 뜻 알겠지? 혜성은 그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다. 현수가 내 어머니 모시고 나가줘. 난 아직 그런 문제로 내 어머니한테 얘기 드릴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는 나일 뿐이야. 너희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더구나 보상금 통장과는 더더욱 상관없는 사람이야. 혜성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고 날카로웠던지 놀란 쪽은 오히려 고여인이었대. 성깔 한번 대다 나구먼. 그런 배짱이니께 내 자식이었지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놀아난 거 아니여. 기가 막혔어. 고여인은 일어나 주섬주섬 그 낡은 검은 코트를 주워 입었대. 함께 따라 일어난 현숙은 그대로 앉아있는 혜성을 내려다보았대. 우리 어머니는 원래 저런 분이시오. 어떤 이해나 도리와는 전혀 통하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오빠도 몹시 속상해한 적이 많아. 혜성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어떤 이야기도 그 순간은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 모녀가 나가고 나자 혜성은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다. 난 죄가 없어. 누구한테도 이런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는 지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무엇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냐고. 혜성은 다시 울부짖듯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더욱 기이한 것은 그 순간 현기가 못 견디게 진하게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현기의 냄새, 체온, 그리고 그의 목소리까지도 견디기 힘들 만큼 그리워졌다. 혜성은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았다. 현기의 생명이 그곳에서 살아 꿈틀대듯 했다. 그리고 현기의 냄새가 그곳에서 조금씩 풍겨오는 듯 했다. 혜성은 다시 일어났다. 난 죽어도 유산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거야. 죽어도. 그때 현숙이 다시 돌아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미안해. 그냥 갈 수가 없었어.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야.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렇게 무식하신 분들이야.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도 있었어. 내 앞날을 위해 우선은 냉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 모두의 의견이었으니까. 다만 표현 능력이 그랬을 뿐이야. 나 역시 내가 빨리 이 아픔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다 듣기 싫어. 이제 너나 너희 가족들하고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내 인생에 참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너희 집에는 아무도 없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야. 혜성은 소리를 지르듯 말을 했다. 그녀는 그 무엇인가 힘들게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이 깡그리 깎이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감당하기 힘이 들었다. 혜성은 다시 현숙에게 외치듯이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난 현기 씨의 모든 것을 떠날 거야. 난 아니야. 내가 누군데 너나 너희들 가족에게 이렇게 짓밟혀야 되는 거지? 싫어, 싫다고. 정말, 정말 싫단 말이야. 혜성은 방바닥에 엎드려 마구 울었다. 힘이 들었다. 그 순간을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견딜 수 없이 힘이 들었다. 현숙은 잠시 그런 혜성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는 소리 없이 그곳을 나갔다. 어둠이 완전하게 밀려올 때까지 혜성은 마냥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 얼마나 울었던지 힘이 모두 빠진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그때 소리 없이 방문이 미끄러지듯 열리고 있었대. 그 순간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혜성은 애써 몸을 뒤척이며 가까스로 눈을 뜨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혜성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머니였다. 그때 혜성은 어머니의 존재는 천사라는 것을 뼈아프게 실감하고 있었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때의 어머니의 출현은 혜성이에게 마치 구원의 빛처럼 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대. 엄마, 혜성은 말을 잊지 못했다. 그대로 혜성의 옆에 소리 없이 앉은 어머니 박여인의 품으로 달려들어 얼굴을 묻을 뿐이었대. 틀림없이 내 예감대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렇지? 그렇다고 너 혼자 이랬어야 쓰겠니? 내 주위에는 너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잊은 게야? 세상에, 어리석은 것 같은 이라고. 어머니 박여인은 내용을 알려고 하기 전에 혜성이와 함께 무조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 엄마, 엄마. 혜성은 더욱 박여인의 품으로 파고들었대. 불현듯 어머니의 품에서 현기의 냄새 같은 게 풍기는 듯 했기 때문이었대. 엄마,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 혜성은 다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무리 울어도 현기에게서 나던 그 끈끈한 그을린 낙엽 같은 냄새가 못 견디게 그리워질 뿐이었다. 너같이 야무지고 똑똑하던 애가 이게 무슨 일이냐?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군. 그렇지? 하지만 염려할 거 없다. 이런 것은 쉽게 잊혀지는 법이야. 학교도 다 마치고 했으니 최종수 같은 근사한 사육감 골라서 너를 보내줄 테니 조금도 염려할 거 없어. 너 항상 최종수 같은 정치 야망생이 좋다고 했잖니? 잊자. 무조건 잊자.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무조건 잊고 집으로 내려가자. 모두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니? 아버지는 매일 버스 정류장을 건너다 보고 계신단다. 혜성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머리만 가로저었다. 그날 밤만이라도 현기와 함께 있듯 어머니 박여인과 함께 보내며 위로를 받고 싶었다. 눈이 어떻게나 내리는지 기차 타고 내려가야 할 것 같더구나.
버스는 이미 끊겼을 게야. 엄마! 혜정은 일어나려 하는 박여인을 힘주어 끌어안으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오늘 밤 엄마하고 보내고 싶어, 엄마. 박여인은 그런 혜정을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다시 끌어안았다. 그날 밤 혜정은 형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 박여인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혜정의 고백을 듣는 박여인의 분노는 대단했다. 그러나 그것을 사귀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던 박여인이 새벽에 일어나 앉아 혜정을 들여다보았다. 혜정은 눈을 뜨고 그런 그의 어머니를 멍하니 올려다볼 뿐이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니. 이 엄마는 너를 쉽게 용서하고 이해할 것 같지가 않구나. 그러나 우선 한 며칠 다시 깊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어떤 결정이 현명한가는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구나. 너는 이대로 이곳에 며칠 있어야 될 것 같다. 엄마 혼자 내려가 아버지하고 상의해본 뒤 다시 올라오마. 어머니 박여인은 그 말만 남기고는 그대로 혜성의 작은 방을 말없이 나가버렸다. 혜성은 누운 채 미동도 없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렇게 큰 죄악이란 말인가? 내가 누구한테든지 모멸당하고 용서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용서받지 못할 만큼 전쟁터로 떠나는 사람에게 내 몸 한 번 주었던 게 그것도 큰 죄악이란 얘기인가? 혜정의 눈에서는 다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힘이 없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주어지질 않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혜정은 자신이 더욱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혜정은 깊은 생각 속에서 벗어났다. 오랜만에 골똘히 회상해 보던 과거의 한 토막이었다. 새삼 20여 년이 다 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고는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의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여하튼 혜정은 새삼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평범한 학교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다.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데는 이제는 이골이 나 있을 정도였다. 출근과 동시에 교환 정리, 그리고 연이어지는 수업, 방과 후 퇴근, 이것이 혜성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똑같은 일과였다. 무언가 새로운 게 일어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지루할 정도로 조용한 나날이었다. 그러나 혜성에게 무언가 조바심나게 하던 예감은 최종수 의원을 만난 지 꼭 한 달 만에 어김없이 들이맞고 있었다. 서 선생님, 전화요. 교감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창가의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혜성은 깜짝 놀라 일어나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나요, 최종수에다. 순간 혜성은 가슴이 쾅 막히는 듯 했다. 뭐라 인사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목소리조차 목구멍을 넘어 나오지 않는 느낌이었다. 조금 한가한 탓인지 선생님 생각이 납디다. 내일 토요일인데 서울에 올라오겠소? 일요일도 괜찮소? 식사나 한번 함께 합시다. 혜성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 일요일 오전에 올라가겠다고 대답한 것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왜 이러지? 큰딸 지혜가 내 이 몰골을 본다면 마구 웃겠지? 사춘기 소녀처럼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정말 왜 이 모양이지? 혜정은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도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서선생,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군요. 얼굴이 금방 환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교감이 의자에 앉은 채 안경 너머로 혜성을 올려다보며 슬쩍 놀리는 말을 했대. 그러나 혜성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대. 그대로 창가의 제자리로 돌아가 앉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책을 펼치며 마음을 진정시킬 뿐이었대. 은근히 늘 기대해 오던 게 이루어졌다는 희망과 기쁨이 혜성에게 오랜만에 잔잔히 찾아오고 있었대. 일요일 아침 혜성은 전에 없이 허둥대고 있었대. 화장도 몇 번이나 다시 고쳐가며 해야 했고 옷도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골라 입기에 바빴대. 엄마, 오늘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를 한다든지 말이야. 큰딸 지혜가 일찌감치 도서관으로 서둘러 나가며 하는 말이었대.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 같구나. 미안하다 지혜야. 혜정이도 기분 좋은 듯 지혜의 말을 받으며 활짝 웃어보였다. 여하튼 혜정은 한참 동안 수선을 떤 후에야 겨우 집을 나설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혜정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였다. 뜻밖에도 최종수 의원은 일찌감치 약속 장소에 나와 혜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혜정이 나타나자 스스럼 없이 손을 들어 흔들며 몹시 반갑게 맞아주는 표정이었대. 그동안 얼마나 바빴는지 전화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소. 정말 미안하오. 최종수 의원은 앞에 앉은 혜정을 반기면서 한 달 만의 만남을 해명까지 하고 있었대. 서선생한테서는 훈장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는 것 같소. 몹시 딱딱해 보이는 표정이야. 최종수 의원이 얘기를 하며 소리를 내어 웃었대. 혜성이도 소리 없이 빈 것이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대. 그들은 그대로 일어나 위층의 식당으로 올라갔대.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소? 그래도 제자들을 길러낸다는 사명감은 물론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남다른 보람 같은 것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 혜성이 최의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대.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도 없었다면 교단에 선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딸이 둘이나 있다고 했었는데 잘 있소? 서순생 닮았으면 모두 이쁠 것 같군. 그리고 남편은 무얼 하오? 그 순간 혜성은 숨이 쾅 막히는 듯 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망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혜성은 최 의원을 힐끗 건너다 본 후 낮은 소리로 힘들게 얘기를 꺼냈다. 혼자예요. 이 모습 이대로 혼자서 아이들 둘 키우며 살아나가고 있어요. 최 의원은 쓰고 있던 안경을 짚게 올렸다. 아, 그랬군. 어딘지 모르게 우수가 가득해 보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었지. 혜성은 무언가를 들켜버린 것 같은 심정이었다. 어떻게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다음 일요일에 또 만납시다. 오늘 약속한 장소와 시간 그대로 말이요. 알겠소? 혜성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그가 그의 차로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자 이내 서둘러 서울을 떠나고 있었다. 혜성은 버스에 올라 창가에 기대 앉았다. 그리고 차창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불현듯 혜성에게는 다시 현기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어레 현기가 떠오르고 했기 때문이었다. 옛날 그 겨울, 바로 어머니 박여인이 싸늘한 모습으로 새벽에 혜성의 작은 방을 떠나던 날이었다. 혜성은 작은 가방 속에 소지품 몇 가지를 챙겨 넣은 뒤 무작정 서울역으로 나갔다. 하얀 눈이 밤새도록 내려 온통 눈의 세계였지만 혜성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혜성은 수학 여행길에 가보았던 부여에 있는 작은 암사를 찾아가기 위해 서울을 떠나고 있었다. 생각보다 추위는 훨씬 더 강했다. 몇 번이나 되돌아갈까 생각하고 후회하면서도 혜성은 오후 한낮이 다 되어 기어이 도서람 암사에 도착을 하고 말았다. 비구니는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혜성을 맞아주었다. 이렇게 춥고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분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오셔서 우리도 몹시 반갑습니다. 역시 비구니 스님인 상좌 스님과 부엌에서 일하는 공양보살과 함께 셋이서 암사에 귀가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여성은 혜성을 아주 작은 객방으로 안내를 했다. 묵은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작은 방이었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혜성은 몹시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을 느꼈다. 벽에 기대앉아 조전발을 펴는 순간 혜성은 다시 뱃속의 태동을 느꼈다. 혜성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기 시작했다.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고 다짐했기 때문이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전날 저녁까지 거의 굶다시피한 혜성은 오랜만에 여성들과 아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부드러운 미소로만 혜성을 대할 뿐 혜성의 방문에 대해 통 질문이나 의아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혜성은 이런 저녁 식사가 끝나자 객방으로 내려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두꺼운 코트를 입었다. 산책을 하시겠습니까? 여승이 연부를 하려는 듯 가사와 장삼을 걸치고 법당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멈추어 서서 혜성을 이어가니 건너다 보았다. 네, 조금 걷고 싶어서요. 혜성은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이내 그 여성 앞을 떠났다. 그리고 암자를 에워싸듯 둘러싸은 조부탄 돌담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눈이 발목까지 빠지도록 쌓였기 때문에 암자를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혜성은 어둠을 준비하고 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또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텁텁하면서도 고집스러워 보이던 그리고 장교 계급장이 어깨에서 육중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몹시 진한 가난의 냄새를 풍기던 현기의 모든 게 눈물 겹도록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현기, 그가 떠나기 전날까지도 느끼지 못했던 현기에 대한 뜨거운 뭔가가 자꾸 몸속에서 역류하는 듯 하기도 했다. 아까 법당으로 들어간 여성이 연부를 시작하였는지 목탁 소리와 불경 외는 소리가 낭낭하고 은근하게 암자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혜성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난 어떤 경우에도 유산시키지 않을 거야. 나로 인해 그리고 사랑하는 현기 씨로 인해 생겨난 생명체를 현기 씨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신의 뜻이야. 그것은 분명한 신의 뜻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달은 거야. 번뇌할 필요도 없고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어. 이대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그뿐이야. 혜성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디에선가 현기가 마치 엿보고 있기라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진 채 그 암자에서 혜성은 이틀을 묵고서야 떠났다. 그동안 여성은 단 한마디도 혜성의 갑작스런 방문에 대해 묻지를 않았다. 늘 온유한 미소로 말없이 혜성을 대할 뿐이었다. 떠나는 날 아침 혜성은 법당에서 연부를 마치고 나오는 여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해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스님을 뵙는 순간 그리고 이곳에서 목탁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새롭게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혜성의 그 인사말에 여승은 별다른 대꾸가 없었다. 그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때의 그 비구니의 모습을 혜성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장삼을 입은 비구니의 모습은 신비롭기까지 했다. 아침 햇살이 그 여성에게 다가와 멎는 순간 그 여성은 마치 무지개를 보이듯 신비롭고 자애로운 무언가를 넉넉하게 풍기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그 여성의 말없는 모습에서 모든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느끼며 그곳을 떠나고 있었다. 와이업에 도착한 혜성은 이내 집으로 먼저 향했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집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부친의 노염은 대단했다. 혜성을 보는 순간 그는 아랫목에 있던 목침을 들어 그대로 혜성에게 집어던졌다. 최고의 대학에 너를 보내면서 온갖 희망과 기대를 다 걸었던 부모들 이렇게 실망을 시키고 집안까지 망신스럽게 해놓고 이렇게 제 발로 나타나다니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혜성은 주저앉듯 쓰러졌다. 무슨 소리인가 부친의 고함치는 소리만 아득하게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싸하게 밀려오듯 아파오는 배에 두 손을 힘들게 가져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생각에 불과했다. 아, 안 돼, 안 돼. 애기한테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정말 안 돼. 혜성은 몸부림을 치듯 움직여보려 했지만 몸이 통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의식했다. 형기 씨, 살려줘, 살려줘야 돼, 안 돼. 혜성은 그대로 눈을 감았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서너 시간이 지나서 혜성이 눈을 뜬 곳은 알코올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병원에서였다. 그곳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안경 낀 젊은 의사만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혜성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혜성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있었다. 혜성은 온통 석회로 발라져 있는 천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뜨거운 무언가가 뱃속의 아기에게서 가득히 풍겨나오는 듯 했다. 순간 혜성은 자신도 아기도 모두 무사하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누구에게라도 진한 애정 같은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혜성은 힘겨우게 손을 뻗어 의사의 손을 잡아 쥐었다. 그러나 혜성은 이내 그 손을 놓아버렸다. 뜨겁게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그 손으로 가리기 위해서였다. 한쪽 손은 링거 주사를 맞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젊은 의사는 그런 혜성을 잠시 내려다보다가는 이내 그곳을 나갔다. 혜성은 약 30여 분을 몹시 서럽게 숨죽여 울었다. 결국 그렇게라도 울음을 토해내지 않으면 더욱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순간 진하게 밀려오는 고독은 마치 낯설은 사막에 혼자 서 있는 만큼이나 대단히 고통스럽기까지 했다. 그렇게 혜성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 큰언니 혜순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조금 전에 엄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 유산시키자.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야. 혜성은 감고 있던 눈을 뜨고 혜순을 올려다보았다. 나가줘 언니. 난 지금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런 말은 나에게 오히려 고통만 준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 나가줘. 나가란 말이야. 혜성이 전에 없이 몹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내가 자꾸 이러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너를 돌볼 수 없단 말이야. 그래, 돌보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괜찮아. 아버지는 이미 나를 버리셨잖아. 악착같이 낳아서 잘 기를 거야. 이게 내 진심이야. 나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야. 조용히 있고 싶은 것뿐이니까 나가줘, 언니. 혜성은 이야기가 끝나자 다시 손을 들어 물기가 가득한 눈 위에 얹어놓았다. 혜수는 그런 혜성을 잠시 내려다보다가는 이내 그곳을 슬그머니 나가버렸다. 두어 시간이 지나서야 링거 주사는 끝이 났다. 혜성은 진한 현기증과 두통을 느꼈지만 그 조그만 병원을 비실비실 나서기 시작했다. 온몸이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지만 혜성은 전혀없이 살벌해진 그 조그만 도시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기차역으로 나갔다. 조그만 역이었지만 그리고 날씨가 꽤나 차갑게 느껴졌지만 사람들로 몹시 붐비고 있었다. 혜성은 간신히 그들을 비집고 나서서 겨우 입석표 한 장을 구해 개표구로 나섰다. 좁은 통로에 겨우 몸을 지탱하고 서 있는 혜성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혜성은 병원에서 이내 나온 탓인지 심한 현기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좌석의 등받이를 붙들고 간신히 서 있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 여기 앉으시지요. 그때 혜성의 맞은편에 앉아서 졸고 있던 군인이 일어나며 그녀에게 자리를 권해왔다. 혜성은 고맙다는 인사말조차 잊고는 낯선 그가 권하는 자리에 우선 앉고 보았다. 몸이 편치 않은 모양이군요. 몹시 창백해 보이십니다. 그가 씩 웃으며 다시 말을 건넸다. 그의 말대로 혜성의 안색은 낯빛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인지 마치 곧 쓰러질 듯 기진해 보이기도 했다. 혜성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이기만 하고 이내 눈을 감았다. 무어라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겠지만 입술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그 순간에도 형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애기도 자신도 기원대로 무사했다는 게 새삼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토록 따뜻하던 그리고 몹시 사랑하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아픔과 고통은 혜성을 몹시 휘청거리게 만들기도 했다. 이 지구 위에 오직 혼자라는 생각에 몸이 떨릴 정도였다. 기차가 수원을 지날 무렵에야 혜성은 겨우 눈을 뜨고 옆을 올려다보았다. 자리를 양보해준 그 군인이 혜성을 툭 쳤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이다를 종이컵에 따라 혜성에게 내밀고 있었다.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군요. 물은 아니지만 조금 마시면 정신이 들 겁니다. 혜성은 그가 내미는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모금 마신 뒤에야 겨우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넬 수가 있었다. 혜성은 사이다를 반컵 정도 더 마시고 나서 이내 몸을 뒤로 젖히고 다시 눈을 감았다. 자리를 양보해 준 그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준다는 게 혜성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영등포역에 도착을 했어야 혜성은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리를 양보해 주었던 그 군인을 돌아보았다. 그는 다시 말없이 씩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혜성을 통로에 서게 한 다음 그 뒤에 나란히 섰다. 혜성은 말없이 앞서서 내렸다. 둘은 그렇게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빠져나올 때까지 서로 말이 없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역전의 추위는 정말 대단했다. 그 때문인지 달리는 차들마다 서로 다투어 빨리 달아나는 듯 했다.
택시 잡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다. 혜성은 앞다투어 택시를 잡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다 볼 뿐이었다. 뒤따라 나왔던 군인이 뜻밖에도 택시를 세워놓고 혜성을 큰 소리로 불렀다. 학생, 학생. 혜성은 학생이라고 부르는 그를 이상하게도 몹시 친밀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내 몸속에는 아이가 살아고 있는데. 혜성은 휘청휘청 걸어 그에게 다가갔다. 몹시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발에다 드리려고요. 그는 먼저 이야기를 꺼내며 씩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혜성은 말없이 택시에 올랐다. 혜성에게는 어떤 인사치레나 예의를 갖출 만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대로 그 도움을 한없이 받고 싶을 뿐이었다. 혜성은 운전수 옆자리에 앉아 돌아보는 그에게 대방동 자취집의 위치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오버깃을 올린 채 눈을 감고 몸을 뒤로 젖혔다. 큰 시장 앞까지 와서 택시가 멈추었었을 때 혜성은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가 택시 요금을 지불한 뒤였다. 택시에서 내린 혜성은 맞은편에 있는 다방으로 앞서 걸어가며 그를 돌아보았다.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혜성은 그때서야 처음으로 말을 꺼내고 있었다. 그는 혜성보다 한 발 앞서 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방하는 추위 때문인지 몹시 한가로웠다. 가운데에 놓여있는 난로 위의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는 게 혜성에게는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난로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굉장한 추위군요. 몹시 추우셨지요? 그는 장갑을 벗으며 손을 비볐다. 그리고 이내 그들 앞에 놓여진 뜨거운 엽사잔을 들여다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혜성은 그때서야 겨우 온몸에 정신이 드는 듯 했다. 제 이름은 강영무라고 합니다. 제대를 한 달 앞둔 너구리 병장이지요. H공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다가 군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다가 다시 씩 웃어버렸다. 혜성은 미소가 가득한 그에게서 새삼 건강한 그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다. 형기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형기는 늘 우울했고 무언가로 세상에 대항하듯 늘 저항적이고 저돌적이었다. 오직 혜성에게만 가끔씩 맑고 부담없는 미소를 보일 뿐이었다. 다방에 들어가면 커피 맛과 함께 돌아갈 차비 계산부터 해야 했던 형기였다. 혜성은 앞에 놓여진 커피잔을 들어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한결 몸이 풀리는 듯 했다. 몸이 몹시 아파 보이는데 안 좋은 곳이라도 있나요?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던데. 그가 궁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물어왔다. 혜성은 그제서야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으며 강영모 그를 건너다 보았다. 몸도 마음도 모두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를 가졌는데 그는 월남에서 전사를 했고. 순간 혜성은 숨을 훅 몰아 쉬었다. 빨리 그 이야기를 뱉어내고 싶어 서둘렀지만 그만 가슴이 꽉 막히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먼지가 잔뜩 앉은 퇴색한 샹들리에가 희미한 불빛을 바라며 한가운데 걸려 있었다. 혜성은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다.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또다시 한참 동안을 눈물 속에서 헤매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그리고 다시 그런 혜성을 천천히 살펴보는 듯한 시선으로 물끄러미 보기 시작했다. 아직 졸업 안 했어요. 그런 학생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고 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요.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성모 마리아를 이해할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방법으로 잉태를 했든 그녀 역시 동정녀로서 모두에게 빈축을 샀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마리아 그녀는 성인 예수를 낳았고 예수는 오늘날 많은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어요. 저는 결코 예수 같은 아들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가엾게 죽어간 지독하게 가난했던 형기 씨의 핏줄이 나로 인해 태어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단 한 번의 정사로 인해 잉태된 생명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게 전쟁터로 떠난 사랑하던 이와 단 한 번의 정사, 이게 그 대가예요.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야기하던 혜성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대. 강영모 그는 혜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도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인 때문인 것 같았다. 그는 담배 한 가지를 말없이 다 피우고 나서야 혜성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밤이 꽤 깊어가고 있는 것 같군요. 이제 저도 돌아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 앞까지 바래다 드리지요. 그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혜성은 옆에 벗어놓았던 스카프와 장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앞서서 카운터 쪽으로 가며 먼저 커피 두 잔 값을 계산했다. 밖에 나왔어도 혜성은 말없이 앞서서 걷기만 했다. 따끈한 커피와 잘 피워진 난로가에 있었던 때문인지 주위는 한결 가셔진 듯 했다. 혜성은 마른 장미 덩굴이 담에 뻗은 채 있는 집 앞까지 와서야 멈추었다. 이곳이 제가 사는 곳이에요. 오늘 정말 너무도 고마웠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혜성은 장갑을 벗고는 그의 앞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는 잠시 잃었던 미소를 다시 씩 지어 보이며 혜성의 손을 잡았다. 아름다운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일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럼. 그는 힘주어 혜성의 손을 잡고 두어 번 가볍게 흔들었대. 그리고 이내 뒤돌아서 나는 듯이 그곳을 떠나고 있었대. 혜성도 그가 큰 길가로 나서는 골목을 돌아섰을 때야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대. 그러나 연탄불이 꺼져 있는 혜성의 방은 더욱 살벌하고 냉랭해 있을 뿐이었대. 코트를 입은 채 책상 앞에 앉은 혜성은 책상 서랍을 열고 가지런히 채곡채곡 쌓여져 있는 형기의 편지들을 한 묶음 꺼내들었대. 그리고 그것들을 가슴에 끌어안고는 책상 위에 그대로 엎드렸대. 또다시 밀려오는 견딜 수 없는 진한 고독 때문이었대. 혜성은 꿈에서 깨어나듯 다시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었대. 벗어난 어느새 읍내 정류장에 거의 가까이 다가와 있었대. 이상하게도 최 의원을 만날 때마다 혜성은 그렇게 과거의 향기와 모든 게 못 견디게 되살아나는 게 어하스럽기까지 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루 해가 모두 넘어간 뒤였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혜와 지영이 한꺼번에 뛰어와서 혜성을 맞았다. 엄마, 오늘 데이트한 거지? 누구였어? 멋있었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큰아이 지혜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지영이 혜성에게 매달리듯 하며 한꺼번에 질문을 해오고 있었다. 혜성은 두 아이들을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이제 제법 혜성이만큼 굵게 자라있는 때문인지 양쪽 팔이 뿌듯하게 느껴졌다. 미안하지만 반가운 만남이 있었을 뿐이야.
데이트 같은 것은 아직 하지 못했다고. 다음에는 꼭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해 줄게. 에이, 지혜와 지영은 동시에 이내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혜성은 그런 모든 게 만족스럽고 행복할 뿐이었다. 그리고 최유연과의 그 짧은 만남은 혜성을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게 확실했다. 그것은 혜성이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정도였다.